너무 예쁘지 않나요? 그래서 제가 제일 아끼는 가방이에요. 초록이. 아 진짜 초록이에요. 한번 지금 찍어볼까? 다 도망가시. 안녕하세요,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, 조이입니다. 와, 오늘은 저의 10 favorites를 소개할게요. 먼저 저희 첫 번째 가방입니다. 누가 봐도 조이 거라고 써있는 이 조이 가방은 최근에 토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발세르 키아포니 님께서 저한테 선물로, 생일 선물로 주셨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그래서 제가 제일 아끼는 가방이에요. 그리고 이 가방 안에 저의 다른 페이보릿들이 들어있는데 과연 뭐가 있을까요? 먼저 제가 최근 좋아하는 향수를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는 프레데릭 말의 립스틱 로즈고, 다른 하나는 바이레도의 언네임드입니다. 네, 이 두 향수의 향이 좀 다르긴 한데, 일단은 이거는 립스틱 로즈라는 이름이 너무 예뻐서 제가 구입을 하게 됐는데, 이 립스틱 로즈가 그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기면 그 엄마한테서 나던 화장품 냄새 있잖아요. 약간 그거를 담았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정말 맡아보면 어렸을 때 엄마 얼굴에서 나던 그런 옛날 그런 화장품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. 궁금하시죠?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네. 제가 어쩌다 전원일기 드라마 할 때도 엄청 많이 뿌렸어요. 기분 전환을 위해서. 그리고 이번 가을에 꽂힌 향수인데, 아 이것도 향이, 이건 무슨 향이라 해야 할까? 이것도 되게 따뜻한 향이에요. 저는 좀 무게감이 있는 향을 좋아해서 2022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 두 개를 갖고 와봤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바로 제가 사랑하는 토즈 로퍼인데요. 로퍼 같은 경우는 가을이 되면 필수템이잖아요. 근데 이 토즈 이 로퍼는 되게 클래식하게 나와서 제가 가을에 특히 클래식한 옷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어디에나 매치해도 너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토즈 로퍼도 갖고 와봤습니다. 다음은 저의 마사지건인데요. 마사지건은 근데 다들 있으시니까. 근데 제가 이거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가볍고, 그리고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이름 아닌가요? 파워플레이트? 그 필라테스 가면 파워플레이트 있잖아요. 그 회사에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사봤는데 너무 가볍고 너무 좋아요. 그래서 만약에 되게 가벼운 마사지건을 찾고 계신다 하면 이거를 저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의 마사지 건이고요. 다음은 이제 먹는 건데요. 이게 뭘까요? 이것도 제가 추천받아서 산 건데 이거는 아미노산이에요. 필라테스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이거를 물에 타 먹으면은 운동도 더 잘 되고 더 뭔가 텐션이 이렇게 업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 뭔가 오늘 힘든데 싶으면은 이런 거를 한 포씩 타 먹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여러 맛이 있는데 이 맛이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 갖고 와봤고요. 그 다음에 너무 귀엽죠? 저의 에어팟인데요. 이거는 저희 팬분이 저의 상징색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말 아끼는 거고요. 초록이. 아 진짜 초록이에요. 원래 쓰던 애는 분홍이. 저는 단순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초록이. 다음은 필카예요. 필카 야시카 T4라고. 이 야시카 T4로 찍은 사진들을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감성이어서, 근데 이것도 구하기 되게 힘들었어요. 요즘 필카 구하기가 힘드니까. 그래서 올해 1월쯤에 드라마 한 사람만 찍을 때 제가
구입을 해서 그때부터 사진을 찍었는데 한 번도 현상을 한 적이 없고 필름만 집에 잔뜩 있는 네 그냥 아예 한 해를 마무리할 때 12월에 한번 제가 다 현상을 해보면서 올해를 추억을 해보려고요. 한번 지금 찍어볼까? 다 도망가셔. 지금을 추억하며. 이 필카의 매력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잖아요. 너무 기대됩니다.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의 도구들이에요. 자, 저희 도구들인데요. 제가 마사지나 이런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 특히 괄사 제품들도 진짜 많거든요, 종류가. 저는 막 은괄사도 있고 막 도자도 되게 많고 한데 최근에는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 이거는 제가 인별 광고를 보고 혹해가지고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특히 비행기 안에서 되게 많이 썼고요. 이거는 제가 다니는 에스테틱에서 쓰는 건데 너무 좋아서 이건 특히 두피를 풀 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. 그리고 이 오일은 같이 쓰면 너무 더 효과가 있는 릴렉싱 오일이거든요. 긴장하면 근육이 이렇게 타이트해지잖아요. 그래, 그때 이거를 한 방울 이렇게 바르면 풀린다고 해야 되나?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방울씩 발라줍니다. 너무 귀엽죠, 이거? 이게 뭐냐면 제가 일본 SM타운 콘서트 했을 때 동교테 가서 산 거예요. 수면 양말! 저는 수면 양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입했었는데 아끼고 있었던 건데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아떼인데요. 지금 이제 아떼의 광고 모델이니까 쓸 수 있는 제품은 제가 다 써봤거든요, 아떼 제품. 근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거를 추려가지고 또 갖고 와봤는데 일단 앰플인데 제가 드라마 촬영 때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잡티가 진짜 많이 생기고 많이 탔었어요. 그래서 너무 이제 잡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게 잡티를 없애준다고 하니까 좀 꾸준히 써봤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, 확실히. 너무 좋아서 제가 추천해드리려고 갖고 가봤어요. 그리고 립밤 같은 립이어서 평소에 맨 얼굴에 이거 하나만 바르고 다니거든요. 그냥 선크림 바르고 앞머리가 있으니까 눈썹도 그냥 패스하고 립만 이렇게 바르고 나가도 생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특히 요즘 제가 꽂혀있는 컬러는 8번 러스티. 되게 막 진하지 않고 딱 가을에 어울리는 색깔이어서 저는 이 8번 러스티 색깔이 제일 좋아요. 그리고 12번 얼루어링이라는 색깔인데 두 개가 색깔이 완전 다르거든요. 뭔가 오늘은 핑크를 바르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바르고. 근데 평소에는 이 색깔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제가 요즘 이런 색감에 꽂혀가지고. 네! 지금까지 저의 10 페이버릿를 소개해드렸는데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까지 조이였습니다. 안녕!